네, 안녕하십니까. 일반 생물학 실험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때까지 수고 많으셨고, 제가 여러분들 했던 것들에 대해서 저번에 이제 바이오머티리얼이랑 저널 오브 덴탈 리서치 논문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대로 숙제를 내드렸잖아요. 기말고 대체해서 좀 봤는데, 제가 다 보진 못했어요. 다 보지 못하고 이제 적당히 좀 봤는데, 뭐 이거를 뭐 다음번에 한번 남았으니까 잘 해보자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뭐 네, 그런 목적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 제가 봤을 땐 좀 잘 된 좀 잘 못 된 예가 이런 예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발표했듯이 뭐 어떤 저널 아마 뒤에 있는 게 좀 좋은 예 같은데, 이런 식으로 논문 제목, 그 다음에 저널, 연도, 그 다음에 표지를 해주고 이 논문에 대한 목적을 말해주고요. 그 다음에 피규어를 하나 골라서 이게 과연 그 세포 실험에 관한 피규어를 고르죠. 고르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대로 하신 다음에 이렇게 이제 JDR 스타일로 레퍼런스를 달아라. 그 맨델레이나 앤드루스 이용해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좀 잘 된 예인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게 아무래도 재료에 관한 거였고 세포 실험에 관한 내용 아니어서 그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참 잘했다. 대다수가 이렇게 잘해주셨고요. 그리고 여기도 잘했는데 나머지는 이쪽에 이제 저희가 그 비비오그래피라고 해서 뒤에 이제 그 JDR 스타일로 달아주는 거를 레퍼런스 달아야 되는데, 보니까 어디에도 레퍼런스가 여기 있지 않았어요. 레퍼런스라고 하게 되면 본문에도 있고 본문에 해당되는 레퍼런스 리스트가 끝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본문도 있어야 되고 끝에 레퍼런스라고 적고 여기 있어야 된다 라고 해서 이 빨간색 네모가 이거죠. 이게 사실 여기 있는 게 베스트였고 여기 뒤에 있어야지만 내가 한 문장 뭐 이러이러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 라고 해서 레퍼런스 달면 그 레퍼런스를 가지고 여기 뒤에 이제 서지를 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잘 했으면 좋겠고요. 좀 안 된 예가 이게 한 사람이 한 것인데 제목을 쓰고 2011년도로 보셨어. 2011년도가 아니었잖아요. 제가 원하는 거는, 제가 본 거는 2017년도 이후 거를 고르라고 했었어요. 근데 2011년도를 보셨고 요약을 하긴 했지만 아까와 같이 뭐 저널 이름이라든지 뭐 목적, 그 다음에 피규어 하나 골라가지고 설명도 안 돼 있었고 레퍼런스 없었습니다. 얘는 좀 더 심하게 뭐 저널 명도 없고 목적만 있고 레퍼런스 당연히 달았는데 뭐 피규어의 그림과 설명도 안 돼 있었어요. 이와 같은 게 좀 빈약했던, 가장 빈약했던 예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비슷하게 했는데 앞에 말했던 저널이라든지 연도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안 나와 있어서 그게 좀 아쉬웠다. 근데 목적은 잘 썼고 뭐 세포 실험에 대한 결과를 잘 골라가지고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레퍼런스 잘 달았습니다. 여기와 같이. 그래서 이거는 앞에 게 좀 아쉬웠지만 뒤에 건 잘 돼 있어서 좋았고, 근데 이거는 좀 너무 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말고 대체인데 최대한 이제 좀 성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거는 이와 같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학점은 제가 여러분들께 최대한 풍족하게 드릴 거라고 생각하시고, 뭐 사결한다든지 그런 것만 아니면은 최대한 많이 책임 드리고, 그래도 이제 좀 수준을 둬야 되니까 뭐 A뿔 A, B뿔이나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잘 선택하신 분들은. 근데 그런 거 했을 때 아무래도 기말고사 대체한 것들이 여러분 성의를 좀 보겠죠. 성의를 봐가지고 이번에는 논문 저널이 바뀌었습니다. 덴탈 머티리얼스, 치과 재료에 가장 좋은 저널이죠. 저널은 클리니컬 페리온톨로지, 치주학, 여러분들 임플란트, 잇몸치료 관련된, 보통 임플란트가 요새 참 많이 있어요. 하고 인터내셔널 엔드로틱 저널, 신경치료 관련된 가장 좋은 저널 중에 하나죠. 저널 오브 페리온틱 리서치, 보철과 저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2017년 이전 논문에 대해서 읽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는 17년 이상 이후였거든요. 17년 이전이니까 16년, 15년, 14년 읽게 되겠죠. 그걸 읽고 저널의 임팩트 팩터 알게 드릴게요. 어떻게 찾는지. 실험의 목적, 원래 실험의 목적만 있었지만 임팩트 팩터가 추가됐죠. 추가됐고 세포 실험 부분 결과를 피규어 한 개를 이용해서 애틀 메서드들과 같이 설명을 하고, 이 논문을 똑같이 맨델레이를 이용해서 스타일을 달겠습니다. 저널을 달 때, 레퍼런스 달 때 저번 주에는 JDR 스타일로 달았는데 이번에는 덴탈 머티리얼스면 덴탈 머티리얼스 스타일로 달고, JCP면 JCP로 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뽑은 논문에 맞는 스타일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달고 똑같이 워드 파일 두 장 이내로 해주시고 카피킬러로 중복 검사하고 다음 주 화요일 자정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임팩트 팩터를 찾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임팩트 팩터를 어떻게 찾느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제가 이거를 구글 클래스룸에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도서관 로그인 하신 다음에 이 제가 해드렸던 그 웹 오브 사이언스의 JCI라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얘를 들어가게 되시면요, 사인인이 되게 있으면 안되는데 이렇게 되고 웹 오브 사이언스 JCI. 아, 이거 사인은 해야겠네요. 그러면 제가 도서관 가서 사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근데 도서관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어떻게 했냐면 이 사이트에 제가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 가시면은 여기 이제 엔드노트랑 같은 곳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면 여기서 로그인이 안되네요. 그러면 아까 다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제가 로그인 했는데 사인아웃하고 여기에서 이제 아까 이걸 제가 그 URL 여러분들께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인인을 해가지고 여긴 아니고 웹 오브 사이언스 가입을 쳐야겠다. 잠시만요. 찾다라 힘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도서관에 들어오시면은 여기에 그 등록되는 천안은 6곡이잖아요. 6곡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전자전화 학술 DB라는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료 검색, 여기서 전자자료 검색, 전자전화 학술 DB, 여기서 브라우징에서 여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당국대가 지금 그 전자전화 DB를 구독하고 있는 게 쫙 나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국내에는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고 DPBI든지 이런 게 데이터 키스 이런 게 있고 국외에는 여러 가지 저널들이 있어요. 셀프레스, 클리니컬 키 이게 임상전화 관련된 논문이 많고 그 다음에 네이처도 있죠. 네이처, 조부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조부가 이제 동영상 관련된 저널인데 그러니까 실험을 동영상처럼 만들어서 해서 엄청 쉬운 저널이거든요. 이런 것도 괜찮고 여기 쭉 내려오면 스코프스도 위에 있고요. 사이언스 다이렉트도 있고 여기서 웹 오브 사이언스가 있습니다. 바로 하기 누르시면 얘가 이제 그 리폭시라고 해서 라이브러리 프록시 당국에서 이제 저거 외부에서 당국대 유곡 조사관 아이디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웹 오브 사이언스 열리게 됐는데 여기서 JCI를 누르게 되면 이게 이제 전화 검색하는 사이트가 열립니다. 열리고 이건 여러분들이 사인인 로그인 안 해도 당국대 도서관 이름으로 로그인한 거기 때문에 속도는 매우 느려요. 매우 느리고 그 상태에서 로그인을 했다 기다리다가 이거 지금 제가 뭘까 왜 하냐면 어떻게 저널 임팩트 찾느냐는 거고 제가 만약에 덴탈 머티리얼 하지만 MT가 치게 되면 꼭 얘를 클릭하셔야 돼요. 다 쓰는 게 아니라 좀 키워드 치다가 클릭을 하고 OK를 누르면 얘가 덴탈 머티에 해당되는 임팩트 팩터가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는데 그럼 처음에 덴탈 머티리얼스가 ISSN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저널에 고유 번호가 있고요. SBL은 출판사가 나오고 그 출판지가 런던이다.
옥스퍼드 킹덤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ISO랑 어브리베이션이 Dental Materials, JC 어브리베이션을 이렇게 쓰고 English 1년에 12번 이슈가 나온다. 그래서 카테고리가 Dentistry를 엮을 수도 있고 같은 저널인데도 Biomaterial Science를 엮을 수도 있고 어떤 건 3, 4개의 카테고리를 묶이기도 해요. 묶이게 되고 현재 Current Year가 2021년인데 2019년 기준의 임팩트 팩터를 계산해가지고 2020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GBC년도에 쓸 거가 있고 2020년도에 계산한 거가 곧 2021년 7월달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6월 말 7월달에 이 임팩트 팩터가 출시가 되게 되고 그래서 각각 해당된 연도 2019지만 19가 2020년 7월달부터 2021년 6월달까지 쓰는 게 이 2019년 임팩트 팩터예요. 이게 4.495다. 그만즉슨 논문이 한 편 발간되면은 그 최근 2년 동안 한 5번 정도 1년에 인용이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용이 많이 많이 될수록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 파랑색이 이제 그 인용이 좀 그러니까 이거가 의미하는 게 뭘까? 여기 있네. 아 여기는 이제 현재 치과 쪽 저널에서는 상위 96%, 그러니까 높은 높아서 좋은 거거든요. 거의 상위 5% 이내다. 5.5라는 것은 5% 이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머티리얼 쪽에서는 80, 그러니까 상위 20%가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매우 좋은 저널이고 논문을 쫙 보게 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인용이 한 번 되는 게 한 50개 아이템이 있고 3개 중 53개 중에 10번 되는 게 한 8개 있고 그래서 임팩트 팩터가 이제 4.45라고 하지만 얘는 평균이고 4.5가 그래서 이제 뭐 임팩트 팩터의 평균 중간값이 3이고 리뷰는 5다. 아티클이 이제 실험 논문이고 리뷰가 참고 문헌에서 모아가지고 실험하지 않는데 이제 막 집재성한 교과서 같은 거거든요. 그런 게 5다. 그래서 평균이 4.5가 나온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저널의 퀄리티를 볼 수 있는 그래프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임팩트 팩터 계산은 보시면 2019년 임팩트 팩터는 뭐냐? 2019년도에 2017년도, 18년도에 나온 논문이 17년도에 177개가 있고 18년도에 207개 논문이 있어요. 그 중에서 2019년도에 인용된 게 2017년도 발간된 게 936번 인용되었고 2018년도에 발간된 207개 중에서 790 인용되었고 그래서 분모 나누니까 이렇게 나왔다. 이게 그냥 공식이에요. 공식을 왜 만들었냐? 그냥 사람들이 이 저널의 어떤 퀄리티를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평가할까 하다가 계산을 만든 게 이게 그나마 저널의 퀄리티와 비슷하게 나왔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이거 웹 오브 사이언스 회사에서 저널 오브 임팩트 팩터라는 걸 만든 것이죠. 그래서 2019년도에 2017 최근 2년 동안 나온 논문들이 얼만큼 그 2017, 18년도 이후 19년도에 인용되었는지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1년 동안. 그래서 이걸 계산해가지고 2020년도 7월달에 임팩트 팩터가 발간되게 됩니다. 그러면 곧 있을 2021년도 7월달에 나온 논문은 나올 임팩트 팩터는 2020년도에 인용된 개수가 분모가 나올 테고 인용된 개수의 논문들 중에서 2018, 2019에 나온 논문들 개수가 얼만큼 인용되었는지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런 공식이 있어서 이 의미가 대략 1년에 한 번 몇 번 논문, 1년에 몇 번 정도 인용되느냐 그런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래서 인용이 많이 된 논문도 쫙 나오고요. 적게 된 논문도 쫙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보시면 아마 심심할 때 보시면 이렇게 임팩트 팩터가 1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고 금방 이미디어트 인덱스라고 해서 얼만큼 나오자마자 인용되느냐 그 다음에 셀프 사이테이션 그러니까 저널에서 덴탈먼트 저널에서 덴탈먼트에서도 인용된 걸 빼고가 얼만큼 나오느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트렌드를 누르게 되면은 그게 트렌드가 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잘 되어 있고 이게 임팩트 팩터 말고도 뭐 아이겐 팩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계산하는 식이 다 달라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재미있으시면 공부하시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의미가 있죠. 197개의 아이템이 2019년도에 있다. 뭐 트렌드가. 그러니까 한 해에 몇 개 논문이 만들어지느냐. 퍼블리시가. 그 다음에 사이테이션 된 게 총 몇 개냐. 100%가 되면 다 사이테이션 된 것이죠. 하나 한 번이라도 된 게 되면.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상위 100%가 되어 있느냐. 그래서 나와있어서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재미있구나.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 많이 내느냐. US에서 많이 내죠. 네, 그리고 쭉 되어있네요. 한국은 여기 없고요. 그 다음에 런던에서 가장 UCL, University of London에서 가장 많이 이제 컨트리뷰션, 논문을 낸 거고 그 다음에 맨체스터 뭐 이렇게 쭉쭉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리포트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재미있게 이 랭크에 들어가게 되면은 한마디로 이게 91개의 저널이 있는데 이 치과 분야에서 랭킹이 4위다. 작년에는 3위였고 그 다음엔 7등이었다. 쿼터는 상위 25% 안에 들었다. 퍼센테이지는 91분의 4배인 87 해가지고 된 거죠. 그 다음에 바이오머티리얼 분야에서는 38개 중에서 11등이고 쿼터 2 상위 50% 안에 든다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임팩트 팩터가 이렇게 쭉 JCI 이열에 따라서 얘는 뭐냐 토탈 사이테이션 넘버가 나오게 되고 다양한 이제 수치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아 어떤 지 저널이 퀄리티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를 알 수 있고요. 또 재밌는 게 뭐 딴 것도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내리시면 박스 플롯 있으면 뭐 이런 얼마만큼 위아래가 있는지를 보기를 볼 수도 있고 키 인디케이터 뭐 사이즈 저널 데이터 뭐 이런 것도 이제 좀 재밌게 여러분들이 뭐 넌 셀프 셀프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내가 저 단테머트리에서 인용 많이 된 것들이 어디서 인용 많이 되는 저널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많이 인용되었다라든지 그러니까 그 저널 간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덴탈머트리에서 나온 것들이 덴탈머트리 인용된 것도 많고 다른 뭐 메카니컬 비헤이비어나 덴탈머트리 저널, 머티리얼스 이런 데서 많이 인용이 된다더라 서로.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좀 데이터를 쭉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이테이션 저널 데이터 그 다음에 저널 릴레이션십 저널과 관계가 어떻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JDR 아시죠? 뭐 이렇게 쭉쭉 해서 각각 논문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여기 볼 수 있어서 어쩜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 저널의 가장 위상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치과 쪽 저널이 임팩트가 낮아요. 왜냐하면 외과에서 이용도 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치과 저널 안에서 어떤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치약 연구를 하게 되지만 치약적 발전을 바이오머티리얼스냐 네이처 논문을 낼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읽기 때문에 훨씬 이용이 많이 됩니다. 많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자로서 어떻게 하면은 하이 임팩트 저널에 내 논문을 퍼블리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읽게 해서 치의학 연구를 좀 의학적으로 전체 전 세계에서 확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볼 때도 임팩트가 낮은 거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보철과 저널 3점 뭐 어디는 4점이 있겠죠. 그 저널에 대한 분야에 대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임팩트 팩터를 가지고 분야를 논할 수 없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임팩트 팩터가 높고 높을수록 인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항용이 있다. 좀 더 논문의 퀄리티가 좋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current year 2018년도 17년도 그다음 all year를 쫙 볼 수 있게 된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누르게 되면은 카테고리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덴트리스트에 관련된 논문 중에서 현재 페리런탈 2000이 가장 높네요. 임팩트 팩터가 7.718로 그 다음에 JCP, JDR, 엔타모데스, 오라오콜로지, 병리학 저널이죠. 엔도, 페리론톨로지, 클리니컬 임플란트 보시면 임플란트 관련된 게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임플란트 관련된 저널들이 많이 상위권에 있는 거 봐서 관심이 많구나 사람들이 연구가 많이 되겠구나 알 수 있는 거고 쭉 내려가게 되면 모스테리아 울스노디스, 오랄 레디올로지 이런 식으로 쭉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 이게 임팩트 팩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딴 거 해볼까요? 아까 뭐 했죠? 여기 저널 오브 클리니컬 페리온톨로지를 하게 되면은 관련된 논문이 쭉 나오게 되겠죠. 아, 관련된 정보들이 사이테이션 얼마큼 됐는지에 대해서 나오게 될 것이고 네. 그래서 얘는 5점인데 3점부터 쭉 올라가서 지금 5점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고 정보가 이렇고 뭐 볼 수 있어서 여기는 이제 치과 쪽 저널에만 한정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후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번 논문에 하실 때는 각 저널에 대한 임팩트 팩터를 찾아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트 찾아보시고 이와 같이 임팩트 팩터를 5.241이다 이걸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와 같은 여기 잘된 예를 통해서 이 사이에 임팩트 팩터가 얼마다 적어주시고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딴 논문 읽을 때도 이가 퀄리티가 좋냐 나쁘냐를 했을 때 임팩트 팩터를 가지고 대략 유추할 수가 있고 그러면 한 논문 읽을 때도 좀 편한 논문 읽을 수도 있고 좋은 논문 읽을 수도 있고 여기 발표할 때도 교수님들께서 임팩트 팩터가 높은 거를 발표하게 되면 아 얘는 좀 아는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뭐 본과 3학년 로테이션 할 때든 본과 4학년 아니면 본과 2학년 할 때든 그래서 웬만하면 임팩트 팩터를 좀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좀 논문의 질과 그런 논문의 질과 저널의 질을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이와 같이 제출을 하시면 되시면 되고 이번이 이제 마지막 귀마거스 테스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크고 작고 있는 것들 많았지만 이번에 또 많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감사드리고 이제 오늘적으로 이제 이번 기말고사
대체는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고 이제 아마 다음 학기에 또 여러분의 수업이 있으면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고 이제 좀 다사다난한 수업이었지만 여러분들께서 전반적으로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수고 많으셨고 다음 학기에 뵙겠습니다.